시작하고 냉이가 이거 겨울 냉인 것 같은데 아직 겨울이구나. 안녕하세요, 히트머신 코리아입니다. 네, 지금 제가 이 논에 온 이유가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는 곳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 내리겠습니다. 야외이기 때문에. 네,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마장 303 낚시터에 나왔습니다. 제가 솜마터 낚시터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, 또 지금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그래서 물이 다 녹지 않았더라고요. 지금 뭐 이쪽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낚시터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 녹은 곳이 없고, 여기는 야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늘 마장 303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아마 다다음 주쯤 되면은 좀 낚시터들이 점점 물이 녹을 것 같기는 한데, 제가 여기 바낙스 옷 이렇게 받았거든요. 모자도 받았고,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. 여기 이름도 있고 여기 뒤에도 이제 제 이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낚시터에서 이제 더 잘해야 되고, 물론 그전에도 못하진 않았지만 더 매너 있게 더 열심히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름까지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, 이거 나쁜 짓을 못하나 이거. 좀만 하자. 왔다. 바늘은 5호고 이제 목줄은 0.5호로 해서 스위벨로 할까 하다가 원봉돌로 22년도 첫 물낚시고 하니까, 또 긴데 입할 때도 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큰 녀석도 아닌데 힘을 꽤 쓰는구만. 오, 사이즈가 꽤 큰데요. 오, 좋았어. 이 오시 붕어. 얼음이를 걷고 있네. 곰 같네, 곰. 너 거기 얼음이 올라가면 빠져, 마. 떡밥 먹어. 맛있냐, 떡밥? 먹어도 되는 거야, 떡밥은. 어차피 사료라서. 겨울철에는 저기 지금 저분이 하고 계신 저 끝자리, 저 자리가 좀 괜찮더라고. 여기 짧은 데 치면 잘 나오더라고. 벽에 붙은 자리가 왠지 잘 모르겠어. 날이 좀 따뜻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계속 난로 밑에만 지금 있는데 많이 추운데. 세 마리째 잡았습니다.
이 머신 붕어. 아, 붕어는 냄새가 나가지고. 6시가 거의 다 됐는데 확실히 해가 길어졌어요. 지금 밝아요 아직. 오, 진짜 겨울은 다 간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아직 추운데 해는 많이 길어졌어요. 마지막 추워서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. 저 고기 머리 위에 떨어졌네. 좀 먹어라 바로. 제발. 아, 이거 지금 주작 아닙니다. 마지막 캐스팅이라고 딱 한번 또 해주려고 그러네 또. 주작 아닙니다, 주작. 진짜 아까 딱 그 원테이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이, 깔걸. 나 같은 바로 깠어. 한 번 더, 마지막. 마지막. 일단, 오늘의 낚시는 뭐 실패는 아닙니다. 예, 꽝을 안 쳤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잘해요. 잘하는데 이 떡밥을 먹고 뱉어요. 그게 이제 떡밥이 잘 뭉쳐져, 아니, 잘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낚시했으면은 좀 더 많은 마리수의 고기를 잡았을 수 있었을 것 같고, 일단 2022년도 첫 물낚시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곳을 선택했냐면,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주변에 지금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는 것도 맞지만, 마장303 사장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십니다. 제가 그래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, 사장님 힘내세요. 마장303 사장님께서 저 많이 좋아해 주시고, 여기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제가 진짜 거의 처음으로 영상을 탁 찍고 이제 사장님이랑 인사드리고, 사장님은 이제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던 낚시터도 운영하셨었는데, 아, 이 사장님이 아프신데 사장님 건강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또 웃는 모습으로 낚시터에서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 건강하세요. 화이팅!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. 화이팅! We'll be right back.